인류 멸망이 예정된 당일 But that's impossible. 바다에서 거대한 아틀란티스 대륙이 나타나고 Strange people in long robes and diving helmets have come up. 운전 중이던 남자는 UFO를 맞닥뜨리는 데 이어 외계인과 인사도 나눕니다. Morning, sir, madam, or neuter. It's your planet, is it? Yes. 이후 바다에선 크라켄이 나타나 일본의 포경선을 휘감아 버렸고 Scientists have pronounced themselves baffled by the appearance of the enormous sea creature.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원자로가 사라졌으나 전기는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There's nothing there. Looks like a sherbet lemon. 이런 이상한 일들은 영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었는데 우주에서 바라보니 붉은 아우라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멸망 당일 지구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약 11년 전 밤에 시작됩니다. 언제나 세상을 멸망시킬 국리를 하던 악마들은 마침내 탄생한 악마들의 군주를 데리고 인간계에 나타났는데 이 아기가 11년 뒤 세상을 멸망시키는 장본인이 된다는 것은 수백 년 전 존재했던 마지막 마녀 애그니스 너터가 쓴 백발백중 예언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For your mother knew the future. 참고로 이 예언서의 적중률은 엄청났는데 An apple will arise no man can eat. 대부분의 자손들은 예언서를 우스갯소리라 생각했지만 Invest thy money in Master Job's machine and good fortune will tend thy days. 이를 철석같이 믿은 자손들은 훗날 주식 부자들이 되었습니다. My mom bought 5000 shares in Apple in 1980. Apple will arise and no man can eat. That's worth 40 million today. 어쨌든 악마들은 이 아기 군주를 크롤리라는 악마에게 맡깁니다. 그의 임무는 아기 군주를 이날 태어날 미국 대사의 아기와 바꿔치기 하는 것. 하지만 크롤리도 미국 대사의 아내가 도착한 악마를 숭배하는 수녀원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갑자기 출산을 앞둔 영 부부가 나타난 것. Mrs. Young, we weren't expecting you till next week. We believe that father's just complicate the process for everybody. We'll let him know when to come up. 수녀원에선 헷갈리지 않게 이들 부부는 3번 방에 아기 군주와 바꿔치기할 미국 대사의 아내는 4번 방에 넣어놨는데 이때 분만실에 들어가지 못한 남편 아서 영은 수녀원 앞에서 크롤리를 맞닥뜨립니다. 크롤리는 당연히 그가 미국 대사라고 생각했고 아서는 크롤리가 의사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대사의 아이가 3번 방이라고 생각한 크롤리는 지나가던 수녀를 붙잡고 3번 방에 아기 군주를 갖다 놓으라고 지시합니다. Take him up to room 3. Room 3. Do you think he'll remember me when he grows up? Pray that he doesn't. 결과적으로 평범한 영 부부가 아기 군주를 키우게 되었고 수녀들끼리의 윙크를 서로 잘못 이해해서 영 부부의 진짜 아기는 미국 대사 부부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This father of a male boy son is all yours, Mr. President. 이렇게 악마들의 사악한 계획이 시작부터 개판이 된 상황에 자신의 임무를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한 크롤리는 급하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의 이름은 천사 아지라파엘. 둘은 천사와 악마였지만 아담과 이브가 신에게 쫓겨났을 때부터 친구였는데 I do hope I didn't do the wrong thing. Oh, you're an angel. I don't think you can do the wrong thing. Oh, thank you. Oh, thank you. 크롤리는 아기 군주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Handed it over. An American diplomat. Really? 11년 뒤에 인류를 멸망시킬 예언 속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기였는데 천사들이 이 아기를 제거하면 세상은 낙원이 되고 악마들이 아기를 무사히 키우면 세상은 멸망하는 것. 하지만 둘은 천사도 악마도 완전히 이기는 것을 원치 않아 했습니다. How many first class composers do your lot have in heaven? Was Mozart one of ours? Schubert. And you'll never hear it again. 아지라파일은 천사지만 초밥을 좋아했고 Gabriel, why do you consume that? You're an angel. It's sushi. 크롤리와도 친구였기에 선과 악이
균형을 이루는 현 상태가 유지되었으면 했고 반대로 크롤리는 언제든 재미를 볼 수 있는 인간들이 가득한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 했습니다. 어차피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주어진 임무였기 때문에 둘은 임무를 수행하는 척 함께 아기 군주를 균형 잡힌 아이로 성장시키려 했는데 이를 위해 아지라파일은 미국 대사집의 정원사로 크롤리는 유머로 취업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짝퉁 아기 군주에게 착한 것 Nanny says living things are only fit to be ground under my heels, brother Francis. Well, don't you listen to her. 그리고 나쁜 것을 동시에 가르쳤고. Doom and darkness, blood, when earth's destroyed. 이후 천국과 지옥의 본사에 가서 자신들이 가르친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Their respective head offices. They don't suspect a thing. Very commendable, Aziraphale. Excellent work, as usual. Yes. 결국 아기가 잘못 바꿔치기 된 것을 모르는 둘은 11년을 헌신했는데 드디어 11세 청소년으로 성장한 짝퉁 아기 군주 월록. Look what they used to think dinosaurs looked like. Whatever. 약간 버릇없게 자란 그는 불과 이틀 뒤면 생일이었는데 예정대로면 생일 당일 그에게 지옥에서 보낸 수호 동물인 지옥견이 도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월록의 생일 파티가 끝나도 지옥견이 보이지 않자 크롤리는 악마들의 통신망인 BBC 라디오를 통해 연락하는데 Hello, Crowley. Yeah, just checking in about the Hellhound. He should be with you by now. Has something gone wrong, Crowley? It's okay. Great talking to you. 둘은 11년 만에 뭔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됩니다. Wrong boy. 다른 한편 영부부 아래에서 평범한 소년으로 자란 진짜 지옥의 군주 아담은 친구들과 놀며 생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옥견은 단번에 아담을 알아보고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는데 충격을 받은 지옥견은 외형을 바꿔서 다가갑니다. 크기야 어쨌든 인류 멸망을 며칠 앞두고 지옥견과 군주가 마침내 만난 것인데 급한 마음에 천사와 악마는 악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여성과 부딪히게 되는데 Let there be light. How the hell did you do that? 팔도 부러지고 머리도 다친 여자였지만 아지라파일의 손짓이면 다 해결되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여자를 데려다 주려 했는데 Where do you need to get to? 아지라파일의 힘으로 순식간에 자전거 보관함도 생성됐고 망가진 자전거는 최신형이 되었지만 너무 업그레이드되어서 여자가 의심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급하게 자전거에서 기어를 삭제하고 그렇게 여자는 무사히 귀가하는데 아지라파엘의 책 가게에 도착하고 나서야 여자가 놓고 내린 물건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떨군 것은 전 세계에 몇 개 남지 않은 백발백중 예언서. 아지라파일은 크롤리에게 태어난 척 인사를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언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예언서는 너무 사소한 것까지 다 맞췄는데 이를 밤새 읽은 아지라파일은 마침내 아기 군주의 현 위치를 알려주는 전화번호도 발견합니다. Can't be that simple, can it? 그리고 진짜로 그곳에 있는 아기 군주 아담. Look, I got Dr. Walk on his hind leg. Sorry, right number. So stupid. 한편 백발백중 예언서를 잃어버린 여자는 집에서 화풀이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Can I help? 그녀는 책을 쓴 예언가 에그너스 더터의 7대 손인 언하 서머. Purpose of your visit to the United Kingdom? 그녀는 얼마 전 예언을 쫓아 영국에 온 미국인으로 임무는 지옥의 군주를 찾아 없애는 것. I'm sorry. Vacation. 책 속 자취를 쫓아 아담의 동네까지 온 것이었지만 정확히 누가 지옥의 군주인지 맞추지 못하고 있을 때
예언서를 잃어버리는 사단이 일어난 것인데 이를 보게 된 것이 지나가던 아담. I'm Adam. I live in Hogback Lane. Thanks, Adam. 착한 아담의 모습에 어나서머도 진정하게 되는데 Do you want some lemonade? 레모네이드를 대접하려는 어나서머를 따라 아담이 집에 들어가려 하자 그녀의 현관에 있는 말발굽이 악의 기운을 감지합니다. 아버지가 버린다는 소리를 듣자 악마견은 갑자기 악마의 기운을 버리는데 성공. 집안에 들어온 어나서머는 자신이 사람의 영적인 기운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악한 기운을 풍기는 이에게는 붉은색을 볼 수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아담에겐 어떠한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담의 기운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영국 전체를 휘감고 있던 것. 이를 몰랐던 어나서머는 그에게 자신이 믿는 온갖 미신들과 음모론, 환경운동가설을 풀기 시작합니다. We need to get rid of them. If you're interested in any of this stuff, I have some old magazines here. Wicked. 그리고 이에 완전히 빠져버린 아담은 그녀가 평소 읽는 잡지들을 잔뜩 빌려오는데 빌려온 지 단 하루 만에 모두 섭렵한 아담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이야기들에 매료되었습니다. Brilliant. 그런데 그날 밤 잠든 아담에게 들리는 악마들의 응원 담긴 속삭임. 아담이 잡지 속 이야기들에 빠진 상태로 이런 소리가 들리자 그의 믿음이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해저에 가라앉은 아틀란티스가 나타났고 원자력은 없어졌지만 전기는 계속 생산되었고 240MW of power are currently being produced by this power station area. According to our indicators, nothing's producing them. 고래잡이를 멈춰야 한다는 믿음에 따라 크라켄이 나타나 호경선을 잡아버렸고 외계인이 지구인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이런 순수함으로 무장한 아담은 자신의 영향력을 모른 채 이번엔 친구들을 데리고 어나서머의 집에 놀러옵니다. 그는 벽지에 붙어있는 악마의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림을 응시하던 아담은 다시 악마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무엇에 홀린 듯 차가워졌습니다. 백발백중 예언서대로면 이제 인류 멸망까지 남은 시간은 48시간. 과연 지난 11년을 평범한 아이로 자라온 아담은 이틀 안에 세상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될지. 천사와 악마는 아담을 찾아내 어떤 대처를 할지. 아마존 프라임 미드 좋은 징조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좋은 징조들에 대해 딱 다섯 가지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드라마 속 악마 크라울리는 영국의 심령술사 알레이스터 크라울리라는 실존 인물의 이름을 딴 것인데 그는 실존하는 악마 그 자체라는 별명이 있었던 인물로 생전 온갖 의식을 거행하며 적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작 좋은 징조들은 1990년에 출간된 책으로 마블 코믹스의 만화가로도 유명한 닐 가이먼과 SF 소설의 거장 테리 프레쳇이 함께 작성한 것인데 2015년 사망한 테리 프레쳇은 죽기 직전 닐 가이먼에게 꼭 네가 실사화 작품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2019년 책에 담긴 유머와 캐릭터들을 잃지 않고 시청자와 평단에도 극찬을 이끌어낸 드라마 좋은 징조들이 탄생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징조들의 실사화 시도는 2002년에 현실이 될 뻔했는데 아지라파엘 배역의 로빈 윌리엄스가 크라울리 역에는 조니 뎁이 캐스팅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이 현실화되기 직전 9.11 테러가 터지며 영화사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돌아섰고 2003년 캐리비안의 해적 개봉 전까지 조니 뎁에 대한 평가도 안 좋아서 결국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크라울리는 책에서 1929년에 나온 벤틀리를, 드라마 속에서는 1934년에 벤틀리를 타고 다니는데, 책과 드라마가 다른 이유는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작가들이 책 속에서 설명한 차량의 외형이 1934년 모델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이 작품을 추천하느냐? 무조건입니다. 성경에 대해 알면 세세한 부분까지 재미를 찾을 수 있고, 성경에 대해 몰라도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드라마인데, 1시간이 조금 안 되는 러닝타임에 6개의 에피소드로 부담도 적습니다. 기회가 되실 때 꼭 시청을 추천드리며,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90만 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휘맨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휘맨이었습니다.